안녕하세요, 임주입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속담 시간입니다.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 자, 이런 속담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자, 이 속담의 뜻은요, 어떤 상황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교훈, 레슨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상황을 설명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임준 선생님은 어때요? 아, 그 선생님 멋있어요. 임준 선생님 정말 최고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저기에서 임준 선생님이 옵니다. 자, 그럴 때 호랑이도 제 말하면, 호랑이도 자기 말을 하면 온다고 했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왔어요. 또는 그 사람이 나에게 전화를 했어요. 이럴 때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그 사람이 왔어요. 또는 그 사람에게 전화가 왔어요. 이런 상황을 표현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친구하고 나하고 왕량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량씨가 또 늦었네요. 아, 왕량씨는 왜 이렇게 늦어요? 맞아요. 왕량씨는 항상 늦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라고 했는데 그때 왕량씨가 이 자리로 왔습니다. 그럴 때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왕량씨 이야기를 할 때 왕량씨가 왔네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대화 부분을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모두 왔지요? 그럼 이제 출발할까요? 잠깐만요. 왕량씨가 아직 안 왔어요. 또 왕량씨예요? 왕량씨는 항상 약속 시간을 안 지키는 것 같아요. 맞아요.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저기 왕량씨가 오네요. 많이 기다렸죠? 늦어서 정말 미안해요. 왕량씨, 다음부터는 제발 약속 시간 좀 지키세요. 자, 대화 잘 들으셨나요? 자, 이번에는요, 영미씨 이야기를 해봅시다. 영미씨가 내 한국어 공부를 도와줬습니다. 어, 그래요? 어, 영미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네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영미씨가 저쪽에서 옵니다. 그럴 때, 그래요? 아,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저기 영미씨가 오네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우리 연습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이번 시험에서 에릭씨가 1등을 했다고 해요. 에릭씨가 오면 축하해 줍시다 라고 에릭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저기에 에릭씨가 와요. 에릭씨 이야기를 했더니 에릭씨가 왔습니다.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저기 에릭씨가 오는군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철수씨는 청소를 안 해요. 매일 나 혼자서만 청소해요. 이렇게 철수씨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정말이에요? 철수씨가 게으르군요. 어?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저기 철수씨가 와요. 이렇게 철수씨 이야기를 할 때 철수씨가 왔습니다. 자,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지금 오네요. 자, 누구 이야기를 할 때 누가 왔네요. 자, 이런 상황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회사에서요, 어떤 동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동료가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자, 봅시다. 회사 동료들이 여러분에 대해 나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고 바로 그때 여러분이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이야기를 모두 듣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후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마지막 부분은요, 좀 특별한 상황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내가 듣고 있어요? 몰랐어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첫 번째는요, 당장 들어가서 동료들에게 화를 낸다. 왜 나쁜 말을 해요? 내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고요. 들어가서 동료들에게 이유를 묻는다. 제가 잘못했어요? 뭐 잘못했어요? 왜 제 욕을 했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고요.
신경 쓰지 않는다. 어? 괜찮아. 나쁘게 말할 수도 있고 좋게 말할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일단 못 들은 척 한 후에 나중에 술자리에서 이야기한다. 나중에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배운 속담은요.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 이런 속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이 오는 상황 또는 그 사람에게 전화가 오는 상황, 이런 상황을 설명하는 속담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속담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